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그러면서도 끊을 수도 없는 가장 질긴 족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 제목은 지난 여름 읽었던 한 소설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 느끼는 감정을 이만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 경험한 시간도 세월 지나 꺼내보면 서로 전혀 다르게 저장되어 있듯이 부모 마음과 자식의 기억은 늘 엇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이 섭섭하고, 자식들은 서운함을 넘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대는 부모가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질긴 족쇄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은 선불이고 부모는 후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이미 기쁨과 행복을 다 줘서 자식한테는 아까운 것 없이 다 줘도 너무 예쁘고 행복하지만, 부모한테는 이미 받아먹은 것은 기억나지 않고 내가 내야 할 비용만 남은 것 같아 늘 부담스럽기만 하다는 거죠. 특히 부모가 나이 들어 경제력이 떨어지고 기력 없어지고, 그래서 남의 손이 필요하게 될 때쯤 자식들의 부담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 갑니다. 더구나 육체적인 쇠락이 찾아와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랑카랑하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정신은 자식들을 호령하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부모를 마주하면서 갈등은 증폭됩니다. 부모들도 부모 나름대로 치매를 앓거나 아파지기 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안락사라도 해서 삶을 정리하자고 굳게 둘이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정작 늙고 아프게 되면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질 않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나름 간병에 열심인 자식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다 효도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해본 사람들이지. 해봤다면 그게 얼마나 징글징글한 건지, 기약 없는 지옥인지 아니까 그런 말 못하지. 그래서 세상에는 효도하는 사람들보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후회가 효도보다 더 훨씬 더 쉽고 짧으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패부를 확 찌르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엊그제 사랑하는 딸과 헤어지는 아빠의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글쎄,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딸아이에게 그냥 좋은 아빠가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많이 썼답니다. 딸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3대가 다 함께 해외여행을 6차례나 다녀왔다는데, 그게 자신에게는 크나큰 자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6번 다녀왔으니 그게 보통 효자입니까? 그런데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부터는 혼자 살겠다는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집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엊그제 해외 취업돼서 내일 떠난다는 메시지가 왔고, 엄마 아빠는 부랴부랴 떠나는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공항으로 달려가 딸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고 왔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딸이 쌀쌀맞게 굴때 아빠 마음은 어땠을지 너무 공감이 돼서, 질기고도 질긴 가족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지난 여름에 읽은 소설이 떠올라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가 덜된 채로 자식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쳐야겠습니다. 하여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질기고도 질긴 가족이란 이름의 인연을 잘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